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가 양평군 용문면에 있는 경기도 해양수산자원연구소의 시설 현황과 현안 사항을 점검하기 위한 현장 방문을 진행했습니다. 농정해양위원회 김성남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들은 연구소 시설 운영 현황 보고와 친환경 양식동 등 주요 현장을 직접 둘러봤습니다. 특히 경기도 바다 생태에 적합한 김종자 재배시험 연구에 대한 성과를 보고받으며 최종적으로 품종이 등록돼 어민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. 바다가 다섯 개 시군이 있죠. 네, 그렇습니다. 그다음에 내수면. 내수면 어민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런 걸 계속 개발해서 우리 내수면 어민들이 정말 그 소득 증대에 잘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만전을 기해 주시고. 또한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수산물 생산을 통해 해양수산업 발전에 이바지해 줄 것과 어민 요구사항이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도 당부했습니다. 한편 1989년에 개소한 해양수산자원연구소는 토산 어종자원 조성을 위해 내수면 생태계 보호와 복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어업인의 활동 지원과 해양수산 기술을 개발하고 있습니다.